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광교산을 걸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문득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미국에서 고어물자를 준 강냉이 떡으로 학교에서 받아먹고 그랬거든요. 70년 전은 개도고,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가서는 신흥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월드뱅크, IMF, 유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월드뱅크는 선진국의 개념을 1인당 GDP가 2만 불 이상이면 선진국이라고 보았는데, 요게 한몇년전 기준인데, 그 당시에 2만 불 이상 43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탑부터 이렇게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를 보니까 룩셈부르크가 약 14만 불로 엄청나게 1인당 소득이 높고, 그 다음이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순입니다. 근데 쭉 여러분 저 표에서 보시면 여섯 번째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저 중동의 카타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노르웨이, 아일랜드까지는 되는데, 카타르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력이죠. 경제력 하면 GDP인데, 국제기구가 만든 작년도 GDP 순위입니다. 당연히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차이나, 3등이 독일, 그 다음에 5등이 인도가 팍 올라갔습니다. 모디 수상이 경제를 잘 이끌어가지고. 그리고 9등이 브라질, 10등이 캐나다, 11등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10등을 유지하다가 13등으로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게요. 야, 그러면 경제력이 있으면 선진국이냐? 차이나 세계 2등이 때문에 선진국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이나를 초강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덩치가 원체 그러니까 힘이 세긴 세지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선진국인 나라에 가보세요.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에 가면 느끼는 게 뭡니까? 모든 제도가 투명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인 사회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차이나나 러시아는 그렇게 요새 좀 말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5등이 인도. 그러면 인도가 선진국이냐? 경제력이 5등이니까. 아, 근데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600불밖에 안 돼요. 월드뱅크 2만 불 기준에 땡! 하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도 경제 규모는 8등으로 우리나라를 앞섰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로 찍! 미끄러졌고요. 러시아는 군사대국일지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러시아가 군사대국인지 아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개기는 거 보니까 뭐 군사대국도 아니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진국의 기준은 네 가지예요. 경제력, GDP. 두 번째, 국민들의 삶의 질, 1인당 GDP.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Global Value.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제도가 투명하다. 법치가 확립되었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문화적인 확산력입니다. 뭐 유럽에 서고 룩셈부르크 1인당 국민소득이 13만 불이지만 어떤 룩셈부르크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적인 확산력.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나라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GDP 순위가 3위, 1인당 소득이 34,949불. 약간 일본이 쪽팔리게 이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GDP가 1인당 GDP가 약간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가치, 일본은 민주주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이 동그라미고, 일본 문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동그라미.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뭐 8만 불으로 굉장히 높지만 경제력 순위가 54이고, 그것도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카타르가 뭐안 되죠. 관악이죠. 근데 카타르도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악. 그러니까 카타르는 지금 미끄러졌고요. 선진국이라고 할수 없고요. 그다음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아, 우리나라 신문에서 뭐 싱가포르 투명하고 선진 사회 그런데 아니에요. 싱가포르 내막을 넣쳐보면 싱가포르 1인당 GDP는 9만 불이지만 경제력은 32위입니다.
그리고 뭐 시티스테이트로서 32이면 선방하는 건데, 문제는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싱가포르 민주국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또 제도는 투명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 보편적 가치에서 X표를 안 주고 약간 물음표를 준 게 한 반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문화, 싱가포르 문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 선진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이태리는 좀 최근 20년 동안 개기긴 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선진국이고, 스페인이 재미있는데 작년도 랭킹에서 스페인이 우리나라 바로 아래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3등 경제력이고 스페인이 바로 아래에 있고, 국민소득도 3만 3천 불대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한때 스페인 제국, 뭐 이 전 세계를 휘둘리던 스페인 제국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에 1인당 GDP나 그 다음에 이 경제력 우에 바싹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나 문화 합격, 스케일 합격, 그 다음에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찍 불합격,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 크게 선진국은 세 가지 그룹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선진국, 뭐 북미 대륙이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전통적인 선진국이고, 새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무늬만 선진국인 나라, 이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 그리스 그런 나라죠. 이 UN이나 월드뱅크가 진짜 수십 년 전에 이 두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는데, 요새는 뭐 개기고 있죠. 굉장히 힘들어도 그냥 잘라내기 힘드니까 그냥 명목만, 무늬만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세계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 저 블루 색깔이 이제 선진국인데, 북미 대륙, 미국, 캐나다 다 선진국이죠. 근데 유럽 다 거의 다 선진국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선진국이 아닌 그 개도국인 나라는 알바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가 이 선진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서 일본 선진국이고 한국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 재밌는 거는 아프리카에는 선진국인 나라가 하나도 없고, 안타깝게도 중남미에도 선진국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 입구까지 갔다가 좌절한, 참 안타깝게 미끄러진 나라가 중남미 4개국이에요. 역사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인데,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1인당 GDP가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면 한국은 19배, 무려 20배가 팍 뛰었는데, 브라질은 3.5배밖에 못 뛰었고, 아르헨티나는 3배, 멕시코는 2.7배, 그나마 7을 내가 선방해서 5배를 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코리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동안에 중남미 국가는, 한때 잘 나가던 중남미 국가는 개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르헨티나는요,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어깨를 겨누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국력의 상징이 철도의 길이었거든요. 철도의 길이가 미국하고 막 경쟁을 할 정도로 거의 선진국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모든 이 중남미 한때 잘 나가던 4개국이 2만 불, 월드뱅크가 말한 2만 불 선진국 기준을 못 넘어서 다 찍혀갖고, 어느 나라도, 한 나라도 선진국인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선진국가들은 모두 19세기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이외 20세기 이후에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코리아가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냐? 제가 말하는 진짜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선진국이긴 선진국이지만 국제 경제 질서나 세계가 움직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가하게 있는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격동하는 미중 패권 전쟁 이런 데서 어떤 영향력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G7이죠. G7.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이탈리아는 G7 저 정상회담이 저기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글로벌 그 게임 체인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K산업, 저는 충분히 글로벌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사슬의 핵심 고리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요. 반도체, IT 강국이죠. 2차 전지, 배터리, 방산, K방산에서 잘 나가고, 오죽하면 호주가 장갑차를 구입하는데 그 유명한 독일하고 우리 국산 장갑차가 경쟁했는데 독일 장갑차 꺾고 우리 국산 장갑차가 호주에 들어갈 정도로 K방산 잘 나가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더스트리얼 파워하우스 측면에서 볼 때, 게임 체인저.
두 번째, 컬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때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유명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소설가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문화. 요새 우리나라 이 K컬처가 글로벌 파워하우스입니다. K-POP부터 BTS, K-음식 후드까지 뜨고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충분히 선진국 욕구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밀리터리. 우리나라가 원하진 않았는데 남북을 대치하다 보니까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절제됐어요. 그리고 G7, 세계를 움직이는 게임체인저의 어떤 모임인 G7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새 그 옆에서 얼씬거리면 얼씬거립니다. 시대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업소국가로 참가해갖고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G7 정상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을 꽉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럼 10위면은 한 2, 3등만 확 올라가면은 G7, 제가 생각하는 이태리 정도는 확 추월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13위로 찡 미끄러졌어요. 여러분 실망스러운데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GDP가 원화 기준에는 3.9%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7.9% 후퇴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를 따라 마신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하고 러시아인데 이 두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원수출국 아닙니까? 이 자원수출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비해서 강세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화 가치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경제 규모가 약간 늘어난 거죠. 이런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러시아하고 브라질에 미끄러졌고, 멕시코는 US 차이나 디커플링, 미중 패권 전쟁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멕시코로 가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새해 첫날 참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진국 국민입니다. 자긍심을 가지만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국민에게 이 같은 자긍심 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의무도 있죠.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게끔 선진국 국민다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청룡 장교로서 청룡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승 여러분 감사합니다.